안녕하십니까. 박철호 메밀TV 박철호입니다. 오늘 메밀과학에서는 메밀을 재배할 때 수분 스트레스, 즉 물이 부족했을 때 메밀 생육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, 그리고 종자의 단백질 등 수분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메밀과학에서는 수분 스트레스와 메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이 내용은 2010년 폴란드의 바르미야 마주리 대학의 쉐크 졸코브스카 연구원의 연구원들이 공동으로 연구해서 악타 아그로보타니카에 발표한 내용입니다. 제목은 메밀의 가스교환과 생산성 및 종자 건강에 관한 수분 스트레스의 영향이 되겠습니다. 물 부족은 작물의 생산성을 감소시키는 비생물적 스트레스입니다. 물 부족은 토양과 대기 중에 가용한 수분이 부족해 식물체 내로의 흡수보다 식물체 외로의 증산이 더 우세하여 나타나게 됩니다. 물 부족은 작물의 수량을 감소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. 수확한 종자의 위생, 즉 종자 건강도 메밀 재배 시물 부족이 식물 형태, 가스 교환, 종자 건강, 종자 단백질 함량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내용입니다. 수분이 부족한 조건에서 폴란드 메밀 품종 코라를 화분에 심어서 실험한 결과 그 생육 특성을 나타낸 것입니다. 토양 수분 함량은 60에서 70%를 대조를 했고, 그보다 적은 30에서 35% 토양 수분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. 초장, 분지수, 꽃송이수, 철립종, 식물체당 종수 수량 모두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 재배한 것이 더 양호했습니다. 수분이 절반 정도 적은 부족한 상태에서 재배했을 때 초장, 꽃송이당 종실수가 감소했고, 철립종과 주당 수량도 현재 감소했습니다. 수분이 60에서 70%에서 30에서 35%로 절반 정도 줄었을 때 주당 종자 수량도 4.2g에서 2.5g으로 40% 감소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. 메밀을 재배할 때 수분 부족 시, 즉 30에서 35% 수분일 때 메밀 식물체의 광합성 증산, 세포간 공간 이산화탄소 농도, 잎의 기광 저항성 모두 수분이 60에서 70%로 배가 되는 조건에서보다 현저히 감소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수분 부족하에서 메밀 종자의 균체수에 대한 조사입니다. 토양 수분이 60에서 70%나 30에서 35% 토양 수분의 차이는 종자의 균증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. 균체수가 22대 23으로 거의 같았습니다. 그런데 적당한 토양 수분 조건 하에서 재배된 메밀 종자의 이 후사리움 균은 발견이 됐지만 수분 부족한 조건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 반면 크레도 스포리움 균은 수분 부족 조건에서 더 많았습니다. 에피코큼의 경우에도 수분 부족 조건에서 재배된 메밀에서 발견되었는데, 토양 수분이 60에서 70%인 대저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 수분 부족하에서 메밀의 단백질 함량에 대한 비교입니다.
그래프에서 진하게 그려진 오른쪽이 수분이 30에서 35%인 부족한 경우가 되겠습니다. 알부민과 글로벌인 경우 또 글루테린 단백질의 경우 약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수분 부족한 조건에서 재배된 메밀에서 함량이 더 높았습니다. 그리고 프로라민의 경우는 수분의 차이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. 국민신문회에서는 강원도 영월의 건강국수를 찾아서 그들의 맛국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네. 난 괜찮은 사람이 없어. 응.